KBS 방송기술측에 최종 합격을 하여 이렇게 합격 후기를 남깁니다. KBS 방송기술측 공채 대비는 필기시험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논술 준비는 유캠퍼스 학원에서 만난 스터디 조원들과 매주 한 개 이상의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을 정리했습니다. 코바 자료와 방송과 기술 잡지, KBS 사보, 중장기 계획, 연차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방송국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글을 많이 작성해 보았고, 조원들과 피드백을 통해 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필기시험 대비는 회로이론, 통신이론, 정보통신공학, 무선공학, 방송공학 등 교재와 자격증 시험 자료 위주로 공부했으며, 유캠퍼스 학원 수업과 병행하여 스터디 조원들과 함께 수업 내용을 정리하였고, 기출문제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준비는 유캠퍼스 학원에서 별도로 면접 준비를 하는 분들과 스터디를 통해 모의 면접을 매일 하였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 동안 유캠퍼스 학원에서 8시간 이상 자료 조사와 모의 면접을 하였고, 실제 친구들과 했던 모의 면접 내용이 시험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면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마다 합격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최종 합격까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준비하면 모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기에, 이 수기를 보시는 분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면 최종 합격의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